연습팀. 뭐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 할 때도 했지만 세 개씩 묶어서 상행, 그다음에 하행, 뭐 상행, 하행 뭐 이것들을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이것도 G폼에서 한번 해볼게요. 딱 묶었다. 그러면 세 개를 묶는 거예요. 예를 들면 편한 박자에서 예를 들면 3연음으로 해볼게요. 상행. 상행이면 세개 묶으니까 도레미 레미파미파 솔파솔라솔라시라시도시도레 이렇게 되겠죠? 세 개씩 묶는 거예요. 상행 먼저 시작. 내려올 때도 상행으로 라시도 솔라시 파솔라 미파솔 레미파 도레미 시도레 라시도 자 이거는 손가락 연습이 좀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스케일을 외운다기보다는 그 폼에서 손가락이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게 연습한다. 그러니까 손가락이 먼저 뭐 숫자를 외운다기보다는 손가락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빨리 해볼게요. 세 개씩 묶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뭐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하행 이거 하행도 자 하행도 했죠. 좀 빨리 했긴 했는데 자 상행 하행 해볼게요. 느리게 톱마토로 자 도레미 파미 레미 파솔라 솔파솔라 시도시라 시도레미레도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세 개씩 하행 상행 레레도 미레도 레미파 자 미레도 레미파 솔파미미 갑자기 이름까지 생각나니까 헷갈리네요. 그냥 생각 안 하고 할게요. 하행 상행 하행 상행 하행 상행 하행 세 개 상행 세 개 네 개씩 묶는 거. 자, 음표는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뭐 3연음으로 해도 되고 4연음으로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좀 바꿔가면서 해도 됩니다. 4연음으로 하면 재밌어요. 세 개씩 묶으면 지금 뭔지 모르겠죠? 세 개씩 묶는 거예요. 따라따따따따 123 123 123 123 123 상행으로 하행 상행 해볼게요. 상행 하행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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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상행 하행 여러분들 천천히 생각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다음 네 개 묶는 거 도레미파 레미파 솔미파 솔라 파 솔라시 솔라시 도라시 도레시 도레미 도레미파 이런 식으로 4개 묶어서 올라가는 거 미파 솔라시 도레시 도레미파 레미파 미파 솔파 솔라시 솔라시도 솔라시도 파 솔라시
레미파솔 도레미파 시도레미 하시도레 솔라시도 파솔라시 미파솔 레미파솔 도레미파 시도레미 하시도레도 하행 하행이니까 파부터 파미레도 솔파미레 이렇게 나오겠죠? 파미레도 솔파미레 라솔파미 속도를 빨리 할 수도 있겠죠. 하행했죠. 그 다음에 상행하행 도레미파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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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행 하행 하행 상행 마지막 파미레도 레미파솔라솔 파미파솔라시도시라솔라시도레미레도시도레미라도시라솔파솔라시도시라솔파미파솔미라솔 4분음표로 했죠. 16분음표로 했죠. 이거를 3연 6연음으로 하면 좀 재밌습니다. 또 다다다다다다다다 음표는 6개인데 숫자는 4개로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재밌는 음표죠. 네 개씩 또 하행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상행 하행. 상에 네 개씩이죠. 하나, 1, 2, 3, 4, 1, 2, 3, 4. 자, 중간에 꼬였습니다. 꼬였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이제 좀 빨리 했지만 천천히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자, 이 16분음표도 빠르면 8분음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손이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멜로디를 칠 때라든지 애드립 할 때 뭐 이런 것들이 유연하게 나올 수 있겠죠? 뭐 이런 걸까요?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오겠죠? 뭐 다 나오는 겁니다. 실전에서. 그렇지만 이거에 너무 함몰되어서 이것만 연습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은 약간 그 심심풀이 땅콩으로 여러분들이 TV 볼 때나 뉴스 볼 때나 영화 볼 때 그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상행 하행 막 하면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섞어서도 하셔도 되고 순서적으로 수시로 연습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한참 이거 연습할 때 시간을 내서도 했지만 영화 볼때 그리고 뭐 TV 볼때뭐 국가대표 막 게임 하는데 그거 안볼수 없잖아요. 근데 연습은 해야 되겠고 그럴 때 이런 연습 많이 했습니다. 생각 없이 할수 있는 연습. 상행, 하행, 하행, 상행, 상행, 하행. 자, 세개 묶고, 네개 묶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멜로디에도 쓸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뭐 전주, 간주, 후주에 쓰이는 것들, 그리고 애드립, 즉흥 연주라고 하죠. 그런 거에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아주 막 아주 훌륭한 연주가 아니더라도 당장의 목표는 그 여기 보시면 애드립의 맛을 느끼고 즐기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한 폼이라도 익혀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반주 영상을 올려놓겠습니다. 코드 진행은 C, C, F, C. 또 하나는 CF. 자, 먼저 C, C, F, C란 겁니다. 나와라. 반주가 나오죠. C, G, 그다음 F.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메이저 스케일을 쳐보는 것. 펜타토닉. 지금 저 지펌. 메이저 스케일. 훨씬 메이저 펜타토닉으로 할 때보다 더 유연해지고 멜로디컬하죠. 펜타토닉이랑 같이 thank you.
자, 이런 식으로 메이저 스케일을 마구리로 막 후려서 연습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막 후려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